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예, 너무 답답하고 또 사실 우울하지요. 사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우울함을 던져준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알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대단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체제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그러한 체제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러한 구호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또 어떤 경고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안전, 모든 사람의 건강이 나의 행복, 나의 안전, 나의 건강의 전제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경고라고 봅니다. 왜 그게 가장 귀한 경고겠어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처럼 결여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죠? 정확하게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정치적이란 말이 함께 살아간다 하는 사회적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한국인은 제가 보기에 사회적 동물 아닙니다. 한국인은 어쩌면 각자 도생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의 무리예요. 이런 사회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한국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OECD가 많은 지표를 내고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냅니다. 그 중에 사회관계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사회관계지수. 그게 뭐겠어요? 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깊은 결속을 맺고 살아가는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한국이 계속 꼴찌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 관계지수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타인에 대한 신뢰도.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은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이것은 특히 유럽과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 돼요.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한국은 사실상 사회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더 소셜이라는 가치가 부재한 정도가 아니라 불온시되고 심지어 낙인이 되는 사회예요. 어느 사회에서 소셜이란 가치가 불온시되고 낙인이 됩니까? 그런 사회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 소셜이란 말을 붙이면 그 사람을 불온시하거나 그 단체를 불온시해요. 여러분, 독일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독일에서는 소셜하지 않다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소셜하지 않다. 어소셜. 이게 소셜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독일말로 물론 아조찌알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 아조찌알. 이 아조찌알이란 말이 독일어에선 가장 심한 욕입니다. 아조찌알하다는 말 자체가 이것은 사회적이지 않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미쳤다라는 의미예요. 미쳤다. 사회적이지 않으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인간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소셜하다는 말이 낙인이 되고 불온시되는 그러한 사회고, 독일에서는 소셜하지 않다가 가장 심한 욕인 이러한 사회일 정도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운 거죠. 제가 프랑코 벨라르디라고 하는 이태리의 철학자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이 벨라르디라고 하는 이태리 철학자가 한국을 와보고 나서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회다. 그러면서 네 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첫째, 끝없는 경쟁. 둘째, 극단적 개인주의. 셋째, 일상의 사막화. 일상이 완전히 사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넷째,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런 말을 했어요. 극단적으로 경쟁하는데 사람을 몰아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되고 그 속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막처럼 삭막하고 건조한 그러한 공기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가속화라고 부를 정도의 살인적인 속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외국 철학자가 어떻게 한국사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 그런 끔찍한 측면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경고는 바로 예, 그런 사회적이라고 하는 가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가치, 이것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